올라, 아토입니다. 반갑습니다. 주요 IT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텔은 어제 3분기 재무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인텔의 3분기 재무 실적은 183억 3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192억 달러 대비 5%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2분기까지는 그런대로 뭐 예상보다는 괜찮은 실적을 보여주었었던 인텔이었는데요. 이 3분기에서 힘이 빠지는 모습입니다. 이 실적 발표 후 인텔의 주가는 시간 외 거래에서 약 10%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텔의 3분기는 뭐 시쳇말로 망했던 걸까요? 우선 발표된 3분기 실적은 이 월스트리트에서 전망했던 수치보다는 높게 나왔습니다. 인텔은 올해 8% 정도 주가가 하락했고요. 현재 시장가치는 2292억 달러로 이미 인텔의 시장가치를 초월한 엔비디아의 3310억 달러와 거리가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인텔의 상황은 다들 아시다시피 AMD와 지속적으로 충돌하고 있으며 거기에 엔비디아가 ARM 인수를 진행함으로써 코너에 몰려가는 상황입니다. 인텔의 CEO 밥스와는 대규모 수요 변화와 경제 불확실성을 감안해 관리하고 있음에도 9개월 동안 회사의 성장과 또 다른 기록적인 한 해를 예상하고 있다. 우리는 리더십 제품을 제공하며 데이터와 AI 그리고 5G 네트워크 및 엣지 컴퓨팅의 부상에 힘입어 다각화된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우리가 창출할 전략과 장기적인 가치에 대해서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내용이 좀 어렵게 들리실 수 있어서 쉽게 바꿔 이야기를 드리자면 앞으로 수요가 증가할 미래 주요 산업에 집중하고 있고 그 영역에서 점유율을 늘려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 회사의 장기적인 가치는 높다고 확신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발표된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데이터 센터 그룹 매출은 59억 1천만 달러로 7% 정도 감소했습니다. 클라우드 매출은 15% 정도 증가했지만 동시에 기업 및 정부 비즈니스 파트는 질병 특수로 인해서 30% 가까이 성장했던 2분기 이후 47%가 감소했습니다. 이 CPU 사업을 포함하는 클라이언트 컴퓨팅 그룹은 전년 대비 1% 증가한 98억 5천만 달러 매출을 기록했고요. 이 역시 질병 특수로 인해 3분기 PC 출하량이 3.6% 정도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비휘발성 메모리 솔루션 그룹은 11억 5천만 달러로 약 11% 정도 매출이 감소했으며 이 부분에서는 얼마 전 공개됐던 것처럼 SK하이닉스가 90억 달러로 낸드 플래시 메모리 및 스토리지 사업부를 인수할 예정입니다. 이 전반적으로 인텔은 월스트리트의 매출 예상치를 웃도는 결과를 발표했음에도 이 발표 이후 주가가 내려가는 등 뭐 좋은 평가는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텔의 주식 평가가 낮아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번 매출 실적 발표를 통해 인텔의 약점이 드러난 것이다 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우선 인텔의 주요 매출 부분 중 하나인 이 데이터 센터 그룹의 약점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 클라우드 매출이 15% 가까이 증가되었지만 기업 및 정부 관련 비즈니스에서 47% 정도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인텔은 현재 질병 상황을 원인으로 지목을 했습니다. 이 질병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경제 상황이 나빠졌고 이로 인해서 비즈니스 라인에서 손실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물 인터넷과 메모리 사업 관련 부분 역시 이 질병 상황의 장기화로 인해 데미지가 점점 축적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는데요. 뭐 사실 이런 상황은 비단 인텔만의 상황은 아니죠. 그 뭐 인텔의 주장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썩 다가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질병 상황에서 원인으로 언급된 인텔의 주장에 최근 유럽에서 다시 질병이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에서 투자자들이 인텔의 거시적인 성장에 우려를 표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전반적으로 보면 인텔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다른 기업들이 주력 사업에서 하나씩 성과를 내는 중에도 인텔은 한동안 주요 사업에서 큰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었고 또한 반도체 파운드리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주요 공정 전환에 계속 실패하고 있었습니다. 서서히 가라앉고 있을지 혹은 현재 상황이 더 큰 대양에서 힘차게 항해하기 위한 정비 과정의 시간일지는 뭐 내년쯤에는 어떤 식으로든 그 결과가 보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다음 소식은 AMD 관련 소식입니다. 트위터를 통해서 RX 6000 그래픽카드의 PCB 기판 사진이 유출되었는데요. 유출된 사진을 보면 특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메모리 칩 자리가 전면에 8개가 자리 잡고 있고 그런데 후면에는
없다는, 그러니까 이중칩 디자인을 채택한 엔비디아와는 달리 AMD는 개당 2GB 용량의 메모리 모듈을 사용하고 있다고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전원부는 16페이지 전원부가 채택된 것으로 보이고요. 전원은 듀얼 8핀, 그리고 출력 단자로는 디스플레이 포트 2개와 HDMI 포트 1개, 그리고 USB-C 타입의 이 버추얼 링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자, 아마도 지금 유출된 PCB 기판은 레퍼런스 기판으로 생각이 되고요. 뭐 좌측 상단에 보이는 바이오스 셀렉트 버튼이 있는데 왠지 이 사파이어 쪽에서 나온 PCB 기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뭐 일단 그건 제 개인적인 추측이고요. PCB 기판이 유출되고 이후에 이 캡프레임X라는 사람이 트위터를 통해서 파이어 스트라이크 울트라 벤치마크 점수를 확인했다. 빅나비의 경우 RTX 3080보다 900점 정도 높은 점수를 보여준다 라고 트윗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거는 네, 그쵸, 뭐 스샷도 없고 저 따위로 그냥 올려놓은 것 같으면 네, 저도 올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올리겠죠. 네, 그래서 고지곳대로 믿긴 좀 그렇고 이후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되었든 10월 28일에 공개 예정이니까요. 어떤 내용이 나올지 관심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RX 6000 관련 내용들이 나오는 가운데 엔비디아도 RTX 3070의 벤치가 유출되었습니다. 뭐 이건 뭐 아주 작정하고 양쪽에서 유출하고 있는 모양이죠. 비디오 카드를 통해서 나온 내용을 살펴보면 3D마크 벤치 테스트 결과가 스샷으로 공개되었는데요. 이 공개된 내용만 두고 본다면 엔비디아에서 공개했을 때 언급한 RTX 2080 Ti보다 높은 성능을 보여준다라는 내용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높은 성능. 네, 높은 성능입니다. 일단 공개된 내용에서는 2080Ti와의 차이점에 대해서 오차 범위가 아주 미세하기 때문에 직접 비교 방식의 차트는 만들지 않기로 했다고 이렇게 언급했는데요.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2080Ti보다 약간 우세하거나 유사한 성능을 제공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저도 이 소식에 대해서는 좀 할 이야기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엠바고로 인해서 말씀드리지 못하는 게 좀 그렇긴 하네요. 테스트는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미 해외에서 유출된 것처럼 이번 달 말에 정확한 내용을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마 어제 아이폰 12은 구입하신다고 밤잠 설치신 분들 계실 겁니다. 바로 자정부터 쿠팡과 11번가 그리고 위메프 등에서 아이폰 12과 이 12 프로의 자급제품 사전 판매를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번 아이폰 12의 사전 판매 열기는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쿠팡의 경우 1분 만에 매진이 되기도 했고 아이폰 12 프로의 경우는 대부분의 판매처에서 5분 만에 품절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일단 현재 시간 기준으로 아이폰 12의 1차 물량은 완판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통신사 모델 구매가 아닌 이 자급제품 구입에 이런 식으로 수요가 몰렸을까요? 일단 애플 아이폰의 경우는 통신사 구매 시 삼성이나 LG 모델처럼 뭐 공시 지원금이 많이 실리는 것도 아니고 또한 구매 조건이 딱히 좋은 편도 아닙니다. 거기에다 통신사 모델을 구입할 경우 싫더라도 비싼 5G 요금을 사용해야 한다는 이 부담이 있죠. 따라서 굳이 제품 가격 부분에서 큰 혜택이 없더라도 이커머스에서 제공하는 뭐 카드 할인 혜택과 무이자 할부 등을 활용하면 통신사를 통해서 구입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뭐 큰 차이가 없고 오히려 5G 모델이라고 하더라도 이 4G 요금제를 이용할 수 있다는 이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통신 쪽은 저도 좀 밥을 먹었기 때문에 잘 아는데요. 소비자들은 점점 더 스마트해지는데 국내 통신 시장은 점점 그 고인물이 되어가고 있는 점은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제대로 서비스 되지도 않는 이 반쪽짜리 5G를 누가 비싼 요금 내면서 쓰려고 하겠습니까? 자, 통신사들은 욕심 그만 부리고 정신 좀 차려야 되겠죠. 자, 히데오의 삽질일지 감성 마케팅일지는 모르겠지만 에이수스가 독특한 제품을 내놨습니다. 바로 에이수스 건담 에디션입니다. 에이수스는 건담 시리즈 40주년을 기념해 자사의 주요 제품들 중 일부의 건담 에디션을 공개했습니다. 일단 아시아 태평양 시장에서만 한정적으로 판매되는 이 제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일단 제품군도 다양한데 국내 판매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만 가격이 RTX 3090 스트릭스 건담 에디션의 경우 16,999위안,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288만원의 가격이라 실제 판매되면 더 비싸지겠죠, 그거보다. 자, 진정한 덕심이 아니고서는 구매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자, 만약 구매한 분이 계신다면 우리는 성덕이라고 불러야 되겠죠. 물론 뭐 속으로는 돈 지랄했네 하고 말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에이수스의 독특한 행보. 그런데 건담 에디션으로 팔 그래픽카드가 있으면 그냥 좀 국내 시장에나 좀 풀어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쵸?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뭐 솔직히 다른 건 모르겠고, 이 지온, 이 자쿠 에디션이 개인적으로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자, 오늘은 카드라로 심도 있게 다룰 만한 소식이 안타깝지만 없습니다. 다만 RTX 3080 및 3090 관련해서 11월과 12월에는 공급 물량이 조금 더 줄어들 것이라는 아주 씁쓸하고 끔찍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구매를 준비 중인 분들이라면 그냥 내년까지 완전한 존버에 들어가시던지, 그게 아니라면 좀 더 액티브하게 구매 시도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3070의 경우는 초도 물량이 3080이나 3090보다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시장에서 어떤 반응과 어느 정도의 수요가 나올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뭐 잘 판단하셔서 합리적인 소비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아무리 제품이 시중에 없고 구입하고자 하는 마음이 크시더라도 정상적인 제품 가격이 아닌 제품에 소비하는 것은 제발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이 새 제품이라면서 중고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들, 그리고 정가 이상의 가격으로 우리는 재고 있습니다 라고 이 판매하는 제품들, 이 공산품이 뭐 무슨 활어냐, 뭐 시가가 웬 말이냐 라고 우린 욕을 하지만, 또 그런 제품들이 소비되기 때문에 이놈의 미친 가격이 끊이질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돈이 된다는 인식이 높아지니까 여러분들이 공정하게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자꾸 뭐 대팔렘이라든지 혹은 악덕 상인들에게 빼앗기는 거고요. 뭐 당장에는 지름신 때문에 힘드실 테고, 또 떨려오는 손에 이 마우스 클릭을 할까 말까 뭐 이 금단 현상이 굉장히 힘드시겠지만, 중요한 건 굶기면 됩니다. 뭔지 아시겠죠? 예, 그 세균 같은 그것들 굶기면 됩니다. 아, 이렇게 하면 안 팔리는구나, 잣됐다 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갖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 깨끗한 시장과 유통구조에는 소비자들의 현명한 선택과 행동도 정말 중요합니다. 자, 힘드시겠지만 모두 파이팅 합시다. 자, 영상 유익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